네,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원한 해안선과 숲길이 있는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손재호 기자. 네, 부산 송도 해안 산책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나들이객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날씨 역시 좋지요, 거기도? 네, 부산 지역도 지난 여름 무더위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더위가 기세가 많이 꺾였습니다. 오늘 한낮의 최고 기온이 28도라고 예보되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시원한 바람도 불고 있고 산책하기에 적당한 날씨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이 볼레길인데요. 볼레길이란 말은 보다와 둘레길을 합성한 말입니다. 볼 것이 많은 순환 산책로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산의 제1호 해수욕장인 송도 해수욕장에서 태고의 해안선을 거쳐 숲길로 이어진 암남공원 일대를 연결한 길입니다. 볼레길은 9.3km 길이인데요. 산책에는 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해안 산책로를 따라 시원한 바다를 볼수 있고, 가다 보면 중간에는 해송이 빽빽한 숲길이 나옵니다. 무인도인 두도를 바로 앞에서 볼수 있고, 해안선을 따라 기암 절벽이 자리하고 있어 천혜의 절경을 볼수 있습니다. 바쁘지 않은 걸음으로 초가을의 정취를 즐기기에는 이만한 곳이 없을 듯합니다.